아이들이 수업 준비에 한창인 시간. 남은 언니가 먹어야 되겠다. 필리핀식 약밥인 비코를 접시에 옮겨 담은 조세린 씨. 주로 명절이나 잔치상에 오르는 특별한 음식인 비코를 들고 조세린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옆집. 야, 뭐하니? 어딨어? 막내 동선의 집이다. 제사! 뭐하냐? 뭐하고 있냐고? 필리핀 출신으로 노아도에 온 지 3년이 된 막내 동석. 이거는 어? 엄마 갖고 가시 아, 진짜 뭐 먹을 거지? 너 먹어야 돼. 뭐하고 있어? 아직 고향이 한참 그리울 막내 동석을 위해 특별히 챙겨온 음식이다. 깔랑 바이트 상가리 이거 피나트 간 모바이트? 어, 피나트 간 모바이트. 아이고, 나 엄마한테 갈리가는 릴리니 있네. 살림과 육아가 서툰 막내 동서를 늘 친정 언니처럼 살피는 조세린 씨. 막내 동생 내외는 3년 전 조세린 씨의 소개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나란히 필리핀 출신 아내와 가정을 꾸린 두 형제. 새로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일까.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동생 내외를 늘 곁에서 챙기는 진상 씨 부부. 그런 형 부부를 본보기 삼아 살아가고 있는 동생 내외다. 아빠한테 가서 알아주러 왜? 큰아빠한테 가서 알아주러 어떡해? 왜 떨렁떨렁 소리를 해? 한 명이. 몸이 안 좋잖아. 아이고 아이고. 나랑 어르신 한 개세요. 마 그때 나랑 집에 갖고 왔는데 안아줘. 이제 17개월이 된 조카 현명이는 유독 큰엄마 큰아빠를 잘 따른다. 최근 들어 유독 칭얼거림이 잦아진 조카. 혹여 소통이 서툴러 육아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조세린 씨는 부쩍 마음을 쏟고 있다. 현명이 어디 아픈가 봐. 손뼈 안 좋아. 못 먹어. 저 아때 뒤로 또 뭐 하나 말한 게 뺀. 산. 아. 이빨 나한테 원래 그래. 그래서 나기는 기나 좀. 무난한 아들. 평정이는 무지하게 아팠어. 많이 아팠어. 이빨을 한테 부세고. 한참 옹알이가 늘기 시작한 조카와 함께 놀아주는 조세린 씨. 어디로 갈까요? 나 밖에 나가고 싶어나. 현명이 혼자 가면 안 돼요. 오케이 닫았어. 잘했어요. 막내 동서 제살 로스 씨는 그런 툴을 지켜만 보는데. 아빠한테 큰 아빠한테 갈까? 이제 말귀가 트이기 시작하는 시기. 예쁜 짓이 한창인 아이의 모습에 다들 웃음이 터지는데 한국말이 서툰 제살로스 씨는 이 순간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 조세린 씨. 혼자 소외되듯 자리를 피해 있는 동서가 마음 쓰여 다가서는데 Pero wala mo lang sabi, malibuti ako niyang anyongasayo haman. Yun lang, yun lang sa mga. 조세린 씨도 겪어봤던 어려움. 집 밖을 나서는 걸 두려워하다 동서에게 마음의 병이라도 생길까 더욱 신경이 쓰인다. 가야마다 밥 들어가서 그냥 가는 거냐. 밥 들어가는 사이다. 밥 나서 방에 가면 속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에 울컥한 동서. 조세린 씨는 응원의 말을 보탠다.
그렇게 해. 파이팅 됐어. 파이팅!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이제 알고 있어, 너는. 말해야지.